자, 이번 시간에는 직무윤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법규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워낙 범위는 많은데 문제수가 적으니까 굉장히 이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직무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우리 그 시험에 비해서는 다섯 문제 나오니까 문제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러나 가장 또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그 뭡니까? 고득점 할수 있는 과목이니까 다섯 문제 중에 다 맞춰야 될 겁니다. 충분히 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증권 투자 권유 자문 능력이나 뭐 다른 자격증 공부할 때 이거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신 거거든요. 그거에서 다른 과목에서는 이게 직무 윤리 플러스 투자자 분쟁 예방이 있어요. 요게 빠집니다. 요게 빠지고 순수하게 직무윤리만 이제 출제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다섯 문제가 출제되는데 아무래도 그 기출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그 자격증 따실 때 충분히 공부를 했다 이런 전제하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징금 같은 거 금액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좀 외우셔야 되고 우리가 증권 공부할 때는 과징금 이런 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조금 한 단계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 이런 그 가능성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다섯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걸 목표로 하셔야 되겠죠. 그럼 예전에도 제가 그 강의를 할때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제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강의 개요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이 법과 윤리예요. 근데 요거는 2018년도에 처음 등장한 겁니다. 작년까지는 없던 분야죠. 여기에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것 같은데 아직 기출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의무론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론이라는 겁니다. 요거 목적론이라고도 하죠. 요거 양자 비교하는 게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유력해요.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 직무윤리 파트는 이 파트가 굉장히 그 분량이 많습니다. 한 1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는데 시험에는 요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는 읽어보시면은 법과 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출제가 되어도 상식선에서 풀수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 이제 요 부분이 지나가면은 직무윤리가 왜 필요하냐, 요 필요성 있죠. 근데 요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매번 출제되다시피 합니다. 모든 시험에서. 설령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거는 이제 스트레스 받을 부분이 아니죠. 요것도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모든 산업에서 필요한 이유가 있고, 특히 우리 금융산업에서 직무윤리가 필요한 이유로 나뉘죠. 그래서 이거 이제 굳이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여하튼 굉장히 많습니다. 딱한 군데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앞부분에 좀 서론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직무윤리에 대한 사상가라고 할까? 사실은요 이 사상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네 명의 사상가가 소개되었는데 지금은 다 빠지고 두 명만 되는데 그중에 배분은 뭐 그거는 뭐 출제할 만한 그게 없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칼뱅만 좀 외우시면 되죠. 사상가. 그 다음에 TI라 그래가지고 국제투명성기구 요거와 관련된 그게 나오는데 요거에다가 이 금년도 요게 이제 2018년도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에 뭐가 새로 등장했는가 하니까 윤리 측정 지수가 등장을 했어요. 측정 지수가 있는데 요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측정 지수도 있고 외국 측정 지수도 있는데 요거는 물론 기출 문제가 없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출제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요 측정 지수 중에서 영국에서 하는 BITC라는 거는 요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할 줄 아느냐 그렇게 출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측정 지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영국 이게 정답이거든요. 하여튼 하나 외워야 될게 하나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 조금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지나가면은 이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그 다음에 누구를 상대로 지켜야 되느냐, 요것도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전혀 겁낼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임 관계에서 우리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소비자 우선의 원칙, 소비자 우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신의성실의 원칙 뭐 이런 게 도출이 되고, 여기에서 또 뭐가 도출되는 거니까 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이해상충 방지, 요런 것들이 도출된단 말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요거 신의성실의 원칙, 요것도 출제가 되면은 판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판례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외우지 않더라도 역시 상식선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 판례는 상식선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어쩔 수 없이 좀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많죠. 도대체 이게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해상충 방지가 일어나면은 어떤 식으로 뭡니까? 정보 교류 금지 뭐 이런 거 나오죠. 정보 차단벽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요 부분은 자본시장법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인에서 출제가 되면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원인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특히 1번 같은 거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죠. 과당매매. 과당매매를 판단하는 기준 4가지. 요런 것도 심심찮게 출제가 됩니다.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상품을 판매할 때는 어떤 식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느냐. 요게 나오죠. 첫 번째가 이제 KYC. 순서, 이제 소비자에 대한 정보 파악하는 순서 5가지. 요게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했던 거, 3가지가 있죠.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외우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자기 계약의 금지, 요 부분도, 자본시장법하고 겹치는 부분이죠. 요것도 당연히 겹칩니다. 2번도 겹치고, 1번은 자본시장법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네모자로 돼 있는 거는 전부 자본시장법하고 겹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이겠죠. 중요하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에, 요게 넘어가면은 상품 판매 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느냐. 요게 2018년도에 새로 들어왔죠. 여기 이제 또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해피콜 제도라든지, 뭐 수수료 반환이라든지, 판매 수수료 이런 거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숫자를 외우셔야 되죠. 해피콜 제도 같은 것은 7영업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출제가 유력한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이 끝나면 이제 본인에 대한 의무가 나오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의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할까요? 시장이라고 할까요?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요거는 요게 옛날에는 네 가지였는데 2018년도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5가지. 그 다음에 요게 7가지. 그 다음에 요게 3가지. 요런 식으로 기술이 돼 있고, 어렵게 출제를 하면은 요거 2가지 섞어가지고 다음 중 의무의 내용이 다른 것은, 또는 요렇게 섞을 수도 있고 요렇게 섞을 수도 있고, 하여튼 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감을. 특히 이런 거 나오면 어렵죠. 예를 들어서 품위 유지 의무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옛날에는 요게 그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기술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3년 전부터는 본인에 대한 의무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굉장히 외워놓지 않으면 헷갈린단 말이죠. 어떤 게 어디에 속하는지. 그래서 요 5가지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문제 대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특히 법규 준수 의무.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하고. 그 다음에
사적 이익 추구 금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협회 부분에 가보면은 재산상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겹치는 부분이죠. 내용이 이제 바뀌었죠. 공시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10억 이상 초과할 때 나중에 보면 되고 요 회사에 대한 7가지 중에서는 제일 그 중요한 게 대외입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런 두 가지 정도가 주된 포인트가 되죠. 요거는 하나 뭡니까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죠. 요것도 역시 자본시장법하고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런 식으로 가보면 되죠.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실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굳이 보려면은 그 우선순위 있죠. 그 고객의 이익하고 회사의 이익하고 그 다음에 주주의 이익하고 임직원의 이익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임직원의 이익하고 이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제일 요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회사와 주주와 임직원 간에는 임직원의 이익이 제일 나중에 돼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상식적인 거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통제 부분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거기 보시면은 직무윤리의 준수 절차 및 그 위반 시의 제재라 그래가지고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부 통제 부분과 그 다음에 외부 통제 부분으로 나뉘어요. 내부 통제 부분은 내부 통제 기준, 그 다음에 무슨 준법 감시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준법 감시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출제할 수도 있고, 준법 감시인에서 출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골치 아픈 게,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 다음에 대표 이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게 있고, 또, 내부 통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별도로 또 문제를 내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돼요. 여하튼 요 부분은 양이 제법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은 알 수가 있고요. 외부 통제는 이제 이게 뻔하죠. 뭐 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민형사상 책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시장에서의 퇴출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하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다음 중 통제의 내용이 다른 것은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하고 뭐 여기 있는 거를 섞어내면은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거는 내부고 이건 외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내용 요거 물어볼 수 있고 요거 물어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뭐가 있는 거니까, 요 판매 절차 같은 경우에, 뭡니까? 부당 권유 금지, 뭐 이런 게 나오죠. 부당 권유 금지. 요거는 뭡니까? 내용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느냐, 또는,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을 때 재권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도 자본시장법하고 완벽하게 겹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 외우셔야 되고. 또 하나, 이건 오히려 거꾸로예요. 이 손실 보전 같은 거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약속해서도 안 되고 사후에 실제로 해줘도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예외가 요게 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는 자본시장법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자본시장법에는 요거 정도는 소개가 돼 있는데 예외는 소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직무윤리에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뭐냐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판매 단계 전에 또 뭡니까 총괄 책임자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문제 말씀은 여기 안 적었는데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요 칠판에 적혀 있는 게 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또 중간중간에 보면은 사이 그 뭡니까 지역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그 조금 낼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숨어 있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빠짐없이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섯 문제 중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충분히 직무윤리는 다섯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는 자본시장법 부분이 워낙 양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점수를 따놓아야 거기서 잃어버린 점수를 뭡니까? 벌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직무윤리를 공부할 때는 다 맞춘다. 그리고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